제목은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사랑쟁이 박영진입니다. 저는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제일 행복합니다. 집에 가는 길만큼은 혼자거든요. 네. 네. 잠깐만요. 혼자인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아.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패션 센스가 남다른 사람이 이상형인데 지금 그런 예쁜 와이프랑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가 패션 모델이 따로 없습니다. 포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포즈로 얘기합니다. 따다다다다다. 이건 귀걸이 사달라는 포즈입니다. 따다다다다다. 이건 백 사달라는 포즈입니다. 따다다다다다. 이건 구두 사달라는 포즈입니다. 네. 모든 걸 다 포즈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을 먹는데 설날 음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복고풍입니다. 왜 설날 음식이 아직도 있냐고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설날 음식 아니야, 이거 추석 때 음식이야. 이야, 이거 뭐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음식도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근데 음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리가 엄청 꼬입니다. 이게 바로 파리 컬렉션입니다. 어우, 이거 못 먹겠다고 했더니, 아 먹지만 기껏 차려줬더니 아주 입만 고급이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욕을 엄청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뉴욕 컬렉션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탑 모델 한혜진보다 우리 와이프 옷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지금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늦게 들어가면 피날레가 시작됩니다. 패션쇼 피날레? 아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짜 피날레? 피날레 안 되지? 진짜 저희 진짜로 행복합니다.